그 확신하는 예가 비교로 말한다면은 아마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이 민들레가 얼마에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팔리고 이러는 걸 약간 비교할 때 글쎄 2, 3천 원어치의 민들레가 아마 5만 원, 10만 원, 몇십만 원 하는 이런 갈비나 아마 스테이키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어떤 그런 영양학적 그런 베네핏은 아마 더클 겁니다. 아마 솔직히 말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나? 맞나? 분명히 몇천 원짜리 민들레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양적인 신체 건강상의 어떤 베네핏은 아마 몇만 원짜리 스테이크나 뭐 십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아마 갈비 한 짝보다는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살면서 제가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새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해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겸손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마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단, 겸손한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뭔가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생색을 내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목에 힘을 주겠죠. 그러면 민들레 성분을 가진 이런 정말 소시민들은 그거 가지고 뭐라 합니까? 왜 그들과 대항해서 뭐라고 같이 무슨 어떤 기싸움을 할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보고 때로는 치기 싫은 박수도 치고 때로는 하기 싫은 뭐 솔직한 얘기로 아양도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더 기가 살고 더 우쭐해지고 그래서 또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또 얕잡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나 민들레 생명이 길다는 건 아시죠? 굉장히 깁니다, 민들레 생명은. 근데 지금 이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내가 알기로는 글쎄 내가 여기서 배란 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걸 뭐라고 하죠? 이게 난초같이 피는 꽃. 글쎄 그건 내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몇십만 원짜리 화초보다 민들레가 아마 생명이 훨씬 길 겁니다. 몇십만 원짜리 그 화초는 제대로 가꾸지 않고 뭐 제대로 어떤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아마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아마 죽을 겁니다. 시들어서. 민들레가 그럴까요? 민들레는 누가 가꿉니까? 아무도 안 가꿉니다. 가꾸는 분은 딱한 전능한 존재 하나. 뭐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가꾸겠죠. 우리는 가꾸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참 무시하고 잘 관심도 안 갖고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민들레꽃이 따지고 보면 우리는 무관심으로 그 민들레를 우리가 방치하고 그걸 도외시하지만 저는 여기서 종교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찾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저는 물론 여기서 종교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 방송은 종교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누구나 찾는. 그 다음에 누구 찾습니까? 급하고 힘들면 어머니, 엄마 찾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민들레는 바로 하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그냥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무리 정말 내 옆에 어떤 보호자가 없고 어떤 배우자가 없고 뭐 어떤 분들은 자식도 없고 뭐 저는 이제 우리 인간으로 말하는 게뭐 시니어가 됐다고 그래야 되면 부모님도 없을 확률이 많고 배우자도 또 없을 확률이 많고 자식들도 또 자기 나름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없을 확률이 많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자식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거는 보지 못했지만 제목만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나마나 저는 다 압니다. 왜? 제가 평소에 그 시니어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자식들 믿지 말라. 근데 저는 믿지 말라라고 하는 소리는 안 하고 의지하지 말라 그거 하죠. 저는 자식들 의지하지 말라고. 맞아요. 자식들을 부모가 불효로 만들면 안 돼요. 지금 말하자면 자식들 믿지 말아라, 자식들 의지하지 말아라. 그걸 제3자가 의미 없이 옆에서 들으면 뭐 불효한 자식을 갖고 있나? 뭐 나쁜 자식을 갖고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왜 저런 말을 하지? 자식을 사랑해야지. 왜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생각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자식을 믿지 말라, 자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자식들은 또 그 자식들을 테케업해야 되잖아요. 그 자라나는 어린 자식들. 그럼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이 먹은 부모님하고 나이가 어린 자식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한 군데밖에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부모님이 도리어 그 자식한테 야, 네 자식 먼저 돌봐라. 네 자식들을 먼저 테이크업하라 하고 아마 부모님들이 양보할 거예요. 나부터라도. 내가 손주하고 저하고 무슨 일이 있는데 생사에 지금 갈림길에 있다면은 아, 제가 제 살겠다고 자식들 보고 나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자식들한테 내 손주, 네 자식부터 구해라, 네 자식부터 돌봐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냥 바로 그거예요. 의지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소위 우리가 이렇게 배신당했다는 소리 많이들 하죠. 저부터도 많은 소리 그 소리 많이 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 배신당한 기분으로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배신이라는 말을 왜 쓸까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뭐 아무 관계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한두 번 인사만 나눴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요구하는 어떤 부탁을 안 들어줬다거나 또 내가 어려운데 옆에 있으면서도 나를 안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배신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배신이라고 부를 정도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무슨 고난으로 그 사람을 배신자라고 부릅니까? 배신자라고 부를 때는 소위 그 당사자와 깊은 관계를 맺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우정을 쌓았다든가 정말 어떤 의리로 서로 뭔가 서로 도왔다든가 어떤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좀 뭔가 남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내 친구나 뭔 아는 지인에게 기대하는 내가 어떤 기대하는 어떤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근데 그것을 제대로 서로가 나누지 못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상대방의 도움이 너무나 미미했을 때 때로는 또 본의 아니게 무관심했을 때 즉 당사자는 무슨 마음을 먹겠습니까? 배신감을 갖는다고 하죠. 아, 배신감을 갖네. 아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지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일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저를 도와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조금 무관심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참 배신자네, 배신이네, 배신당했네 그 소리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그 소리. 근데 그 소리는 즉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들과 너무 깊은 관계, 너무 무슨 어떤 의지를 하다 보면은 선이 넘다 보면은 자식들도 힘들잖아요. 제가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을 돌보는 그런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참 힘드니까 마음속에 돕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죠. 근데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여유의 한계가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의 아니게 무관심으로 흐르게 되죠. 이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